가격 만원 후반대. 와! 감사합니다. 생일 선물을 이렇게 주시다니, 내 돈으로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은중입니다. 오늘 컨텐츠를 뭐냐면 제품 리뷰입니다. 네, 제가 리뷰하는 제품이 뭔지 모르고 리뷰를 해야 됩니다. 일단은 많기 때문에 먼저 까서 한번 보도록 하죠. 첫 번째 제품, 이게 제가 주문을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, 이 안에 든 게 뭔지. 그래서 이게 IT 관련 기기죠? 아닐 수도 있어요. 아, 아닐 수도 있어요? 그러면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데? 일단은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. 일단 사이즈가 요만하잖아요. 수저 세트 같은 게 있을 만하지 않나? 일단 까서 한번 봅시다. 어! 노트북 홀더. 아, 이렇게 구부러지네. 붙여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닦은 다음에, 어, 요렇게 요런 느낌. 아, 근데 이게 고무 처리 같은 게 안 돼 있어가지고, 소리 조지네요. 요렇게 들린 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근데 안정성도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아까 전에 말했던 단점은 미끌려요. 물론 이거 노트북 바닥 패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한번 잡아줘서 그나마 덜 미끄러지긴 하는데, 그래도 얘도 처리가 돼 있는 게 맞을 것 같다. 이게 색상이 얘밖에 없나요? 아니요, 실버인데 제가 쓸 거라고 색깔로 썼죠. 아, 그렇다고 하시네요. 근데 가격이 얼마일까? 13,000원? 8,600원. 오, 괜찮네요. 괜찮네요. 다음! 무게가 묵직한데? 약간 랜턴이나 그런 약간 진짜 쓰잘데기 없을 것 같은, 돈 주고는 안 살 것 같은 그런 제품일 것 같은데? 일단 아까 오겠습니다. 밀크 프로더 우유 가열기입니다. 포인트가 있네요. 편집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빨리 리뷰하고 주세요. 아, 이, 왜냐면 이제 이 제품들이 제가 쓰려고 산 게 아니거든요. 제 돈을 쓰는데 커피포트 같은 그런 구성이네요. 근데 뭔가 특이한 게, 이거 뭐지? 이, 왜 여기 스프링이 달려있지? 우유 거품이라서. 뭐 신기하다, 이런 제품이 있구나. 이건 써봐야겠지? 오,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품이 만들어지는 건가 봐요. 어이구, 토네이도 봐. 소음은 이 정도 소음이면은 뭐 옆에 놔두고 써도 될 정도? 거품이 엄청 몽글몽글하게 났습니다. 오, 뭐야? 이런 느낌? 제가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가 거품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별로인 것 같네요. 저하고는 맞는 제품이 아니면 편집자님 잘 쓰십시오. 그래서 두 번째 제품 가격? 일단 만 원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커피포트 기기들 다 만 원은 넘어가기 때문에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. 4만 원. 아! 개비싸네! 각오하세요. 아니, 괜찮습니다. 네, 4만 원? 어, 사리사욕 괜찮습니다. 쿠팡 거 세 번째 제품입니다. 이건 더 큰 제품이네. 조금 덜 무거워요. 이거는 플라스틱 안에 꽉 들어차 있는데 뭐가 있을까? 잘 모르겠어요. 아, 이 정도면 진짜 사리사욕이지 않나. 5식 아이패드 거치대입니다. 오, 이 각도가 앞뒤로 틸트도 거의 막 꺾어서도 되고, 아, 옆으로 이것도 되네요. 색상은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인데 스페이스 그레이로 왔네요. 본인이 시키신 거죠 이거? 맞을 것 같네요. 그러신 것 같네요. 아, 요렇게 들어간다는 소리구나. 아, 근데 360도 그냥 계속 들어가네요? 이게 걸리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들어갑니다. 어, 이 느낌 괜찮은데요? 오, 스무스한데. 내가 잘 못 푸시고 있는 건가? 사실 이렇게 아닐까? 아! 여기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11모델이라는 거네. 제가 11모델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어쩔 수 없지만 요거는 다음 기회. 다음 기회가 아니죠. 기회가 없습니다, 이제. 다음 거. 그냥 좀 작네? 이번 휴대폰 제품이지 않을까? 정확해! 코멘트가 있습니다. 네! 눈쟁이님의 새로운 취향을 위해서. 아! 내 거야? 네. 아, 갤럭시 폴드 3용이고요. 속아서 케이스. 이 포장지에서부터 전해져오는 저희 어머니의 느낌. 일단 케이스 품질은 진짜 와, 찰랑거리는 이 쇠소리. 세팅하셔가지고 한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. 아, 폰 새로 산 겁니다. 이쁘죠? 와, 근데 색상 뽑은 거 진짜. 네, 제 돈으로 잘 쓰겠습니다. 얼마인지 궁금하시죠? 어, 이거 가격 만 원 후반대. 만 오천 원에서 이만 원 사이. 3만 5천 원. 와! 어! 감사합니다. 허허. 생일 선물을 이렇게 주시다니, 내 돈으로. 추가적으로 마지막 제품이 뭐 같네요. 이거 뽁뽁이가 들어있네. 보호를 해야 되는 제품이라는 건가?
약간 펜 종류인 것 같기도 하고 뜯어봐야겠다. 좀 작습니다 일단. 어, 뭐야? 아! 휴대폰 망원 찍을 수 있게 해주는 렌즈 겸 어댑터도 포함이 돼 있는 거지 않을까. 딱 봐도 근데 퀄리티가 실합니까? 딴 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... 여기 있네요. 아이씨. 휴대폰에는 이걸로 장착을 할 수가 있네요. 설명서가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. 약간 퀄은 안 좋습니다. 비네팅 같은 것도 생기고 초점 맞추기가 거의 헬인데요? 요런 느낌. 지금 1배열로 찍으면은 요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3배 땡기면 이런 느낌이고 디지털로 줌을 더 땡기면 요런 느낌. 아 근데 화질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근데 얘 쓰는 게 더 낫기는 하네. 그러니까 선예도나 이런 부분이 막 더 좋다는 건 아니고 원본같이 찍혔다. 근데 굳이? 일단은 쓰레기네요. 어 가격 5,000원에서 만원 사이. 아 그쵸 이거 만원 넘으면 그건 양아치입니다. 적당한 가격이네요. 근데 7,900원만에 가치를 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. 다음! 박스입니다. 박스. 오 단단한데? 무겁고? 오 이거 뭔가 비싸 보여요. 가 있네. 이것도 괜찮아 보이시죠? 하지만 제 거에. 제가 눈 마사지기를 한번 살까 고민은 했었거든요. 굳이 이제 근데 전자 마사지기를 내 돈 주고 사야 되나 굳이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 돈 주고 남의 걸 사줬네요. 제스파 아이 마사지기입니다. 한번 궁금하게 됐었어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가격이 비쌀 텐데. 허허. 어씨 개딱딱하네 이거. 어... 내 광대를 살리려고 하는 제품인 것 같은데 이거? 마사지기에 들어있는 그런 기능들이 비슷하네. 전신 마사지기 있잖아요.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네. 어... 써본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은 안 사길 잘했다. 마사지가 제대로 된다기보다는 마사지를 흉내내고 있다 라는 느낌이 조금 강하네요. 모르겠어요. 저는 굳이 이렇게 과한 기능은 필요가 없거든요. 얘는 가격이 불안하다. 제품만 봤을 땐 솔직히 10만원 넘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10만원 근처 74,000원. 아! 잘 쓰세요. 다음! 큰 거 합시다. 그럼 보나마나 뭐 할 것도 없이 인형 같은 거일 것 같은데? 어깨 깡패 삼형제? 코멘트가 있습니다. 저는 이 중에 칭기가 될 거예요. 그러면 제 거네요. 네. 거기 있는 양말. 양말은 희준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. 아! 아니 봐봐요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니 잘 쓰겠습니다. 왜 이건 귀엽네요. 제가 이제 원래 인형을 이렇게 배에 끼고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항상 인형들 머리가 거슬렸습니다. 근데 얘는 머리가 작네. 머리가 작아가지고 괜찮다. 근데 너무 팽창이라서 너무 두꺼워. 여기가 얇았으면 좋겠는데 이 새끼 너무 이 새끼 저기 갖고 가는 거 귀엽네.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안고 자도 될 것 같은 그런 인형입니다. 하지만 가격이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하겠죠. 양말은 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고 얘는 5만원. 소두베어 19,900원. 오! 닭다리 양말 7,900원. 오! 싸네! 어 괜찮네. 어 이거는 만족!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. 설마 소두베어 삼형제 진짜 두 번째 막 이딴 거 아니겠지? 왜 두 개가 왔죠? 모르겠는데. 두 마리가 됐네요. 이렇게 있으면 진짜 친구 같다. 이거 말고 딱딱한 동그란 무언가 캡슐 형태? 토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? 그렇네. 구형 있죠? 딱 봐도 동그란 거였죠? 코멘트가 있습니다. 귀엽죠? 열어보겠습니다. 타란툴라인 것 같네요. 아 이걸 내가 조립을 해야 돼? 아 대가리 존나 징그럽다. 아 다리는 그냥 대충 쑤셔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겠죠? 이거 왜 뒤는 뭐야 이거? 공작범이. 대구켜미야. 개징그러. 진짜 장난감 맞네요. 근데 맞췄음. 개 신기하죠? 근데 별로 맞추고 싶지 않았네요. 가격은 1,000원 단위지 않을까? 10,000원 안 넘어갈 것 같은데? 6,500원이요.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게 10,000원이 넘어가면 진짜 그럼 판매하는 곳이 양심이 없는 게 아닌가.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. 박스네요. 질소 포장인 것 같습니다.
할 수 있어요. 자유로운 두 손. 수분 보충을 위하여. 와 이거는 근데 케이블 타이 해놓고 케이블 타이를 마감도 안 해놨네. 이거 좀 씻어야 되지 않을까? 이 꼬라지 상태를 보니까 위생적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씻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 이렇게 보면 주당인 것 같은데 집에 음료수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. 그 21년 7월까지네요? 이거 못 마시겠다. 그럼 이거 하나를 더 들고 오겠습니다. 잠깐만 아 이거 소주 나 못 먹는데? 제가 산 건 아닙니다. 이거 이사 왔을 때 다른 분들이 놀러 와가지고 사놓은 걸 제가 이때까지 안 먹은 거거든요? 어쩔 수 없이 깔라만 소주를 찾아보도록 할게요. 이것이 도는 거 아니야? 제 머리에는 잘 안 들어가네요. 제가 대가리가 커서 그런지. 계속 나와! 아니 잠궜는데 계속 나와. 어? 위에 센 거 같은데? 이게 음료가 멈출 수 있는 그게 아니네. 아무튼 별로입니다. 10,000원 안 해야 됩니다. 2,800원입니다. 아! 이게 약간 심리적 마지노선이거든요. 쓰레기템을 사고는 싶은데 10,000원을 넘어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가격이기 때문에 9,800원 가격 잘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IT 기기 아니더라도 비스무리한 쓸모없는 아이템들 리뷰를 해봤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아 이런 템들도 돈을 들여서 사고 싶진 않지만 한 번쯤은 리뷰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품들 남겨두시면 제가 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 별로 이건 환불하는 게 낫지 않을까? 다 괜찮네요. 이건 사실 이거 하면 괜찮은 것 같고 이거는 괜찮네요. 근데 이거는 처치 불가네요. 저거는 그냥 갖다 버려야 될까? 아니면 친구들 놀러 왔을 때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깔라만 씨 언제 처리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처리를 하네요.